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조의 초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고급 박물관을 가시면 뭐 일반 1층으로 하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에 투표를 다시 구입을 해서 미라방을 또 박물관이라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 중에서 미라의 모습, 좀 이상한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몸통은 막 뒤틀려 있고, 얼굴하고 머리 쪽은 중상의 흔적이 좀 보이고, 구멍이 또 여러 개 뚫려 있고, 그리고 후두부에는 또큰 상처가 있고, 아마 불의 타격을 받아서 죽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의 미라를 볼수 있고요. 다른 파라오와 틀리게, 비참한 치유를 마쳤다 하는 것을 미라만 봐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미라가 있습니다. 이 미라의 주인공은 누군가? 바로 제 17대 왕조의 세케넬라 2세입니다. 세케넬라 2세. 세케넬라 2세인데 아주 유명한 파라오는 아니죠.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파라오인데, 이 미라 역시 1881년에 데르 알 바하리 에서 거기 비밀 장소에서 발견된 미라고요. 그 이상한 모습을 봤을 때 세케넬라 2세는 틀림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케넬라 2세가 왕이 있었을 때만 해도 태백, 그러니까 집인 룩서 지역, 거기에 수왕국빼에 불과했고, 그 당시에 보면 그 힉서스가 지배했었죠. 16대 왕조까지. 그래서 지배하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힉서스의 지배하에 있는 조그만 왕국이었으니까 그렇게 힘은 없었을 텐데, 왜 그런데 이 파라오가 도대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울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 파라오가 세케넬라 2세가 아마 힉서스의 반기를 든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파피루스 문서에 써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그 당시에 힉서스의 왕이 이 바로 테베에 대해 바로 이 세케넬라 2세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테베, 나일강에 하마 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하마를 다 죽여가지고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다고 하는. 근데 그 당시 이게 얼마나 큰 모욕이냐면, 아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동물을 숭상했지요. 믿고 따르고. 하마도 이집트에서 어떤 의미냐? 임산부의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모욕적인 일인데, 그래서 아마 뭐 세케넬라 2세가 반기를 들고 힉서스와 이제 전쟁을 벌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파피루스, 19대 왕조의 파피루스에 써있던 아포피스와 세케넬라라는 이야기라는 내용들이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도, 파피루스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좀 약간 픽션이 가미가 됐겠죠.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세케넬라 2세가 용감무쌍하게 바로 힉서스랑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도끼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케넬라 2세의 전투는 때는 실패에 들어가는데, 그한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카메스, 둘째 아들은 아하메스라고 하는데, 17대 왕조예요. 카메스는. 그래서 17대 왕조의 최후 왕이 누구냐? 바로 세케넬라 2세의 첫째 아들 카메스가 10대 왕조의 최후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힉서스하고 전쟁을 벌였고, 내용은 이렇게 남겨져 있는 내용 보면 힉서스의 수도 아바리스까지 공격을 해서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힉서스의 승리를 거뒀다, 그런 내용들이 비석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데, 카메스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적으로 이집트를 해방 전쟁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카베스의 동생, 아까 그랬지, 아들이 둘 중에 두 명이 있는데, 아하메스가 결국은 이 18대 왕조를,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형인 카메스가 힉서스를 거의 물리친 게 아닌가, 망하게 한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시고, 그 동생이 결국은 힉서스를 무너뜨리고, 전체 이집트를 통치하는 바로 18대 왕조를 창시하는 파라오가 된다. 그래서 18대 왕조를 창시하는 파라오의 이름은 아하메스라고 한다. 아마 이건 기원전 1500년 정도의 일인데, 그럼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일이죠. 근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추정. 그리고 파피루스에 써 있는 내용이나 피석에 써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해독을 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다, 100% 정확하다,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예, 사실 조선왕조 500년 내용 적혀 있는 내용도 보면 우리가 그걸 다100% 스펙트다, 그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겠죠. 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왕권 시절에 남겨 있는 사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내용들, 파피루스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비석에 써 있는 걸 우리가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내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고고학자들 보통 어떻게 하냐, 다양한 내용을,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 그리고 수확물 어떻게 수확을 했는지, 그리고 별자리의 은행,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해서 연대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고고학 연대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팩트다, 이렇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힉서스. 우리가 역사책에 힉서스를 몇번 보는데, 정확하게 힉서스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힉서스 민족은. 그리고 이 정말 호전적인 민족이고, 철과 전차를 썼다고 하는데, 정말 왜 힉서스가 갑자기 무너졌을까? 아마도 이집트에서, 서쪽에서 넘어와서 이집트에서 평화로운 시기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평화로운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점점점 약해졌고, 그리고 본인들이 썼던 철제하고 마차를, 천차를 바로 이집트 국민들한테, 이집트인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집트인들이 받아들여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힉서스가 이집트에 무너진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힉서스가 어디 민족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이나, 아니죠. 시리아,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역사에도 기록이 전혀 남아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예요, 힉서스라는 민족은. 그래서 언어와 종교, 정말 그것도 참알수 없겠고, 그래서 이집트 주변에 어떤 민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아니면 힉서스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섞여진 민족이었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집트에 무너지죠. 아하메스, 18대 왕조의 시조인 아하메스한테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흩어지면서 민족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18대 왕조의 시조 아하메스가 처음으로 파라오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17대 왕조에 있던 모든 구역 행정 기구를 개혁을 하고 군사력을 가장 확고히 합니다. 고왕국 중왕국 때 보면, 그리고 신앙 고왕국 중왕국 때 보면 농경민족 나왔죠.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주변국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고, 주변국들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면서, 강국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리스강 주변의 미타니, 그리고 또 양대 강 사이 합류하는 데는 또 바빌로니아, 그리고 나중에 위쪽으로는 히타이트, 이런 지역들 강대국들이 생기면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변에 대항을 할수 없구나, 이런 거를 바로 깨달은 겁니다, 힉서스 민족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18대 왕조부터 신왕국이죠, 군사력에 중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메스는 어떻게 하냐, 군사 원정을 많이 펼치고,
그리고 결국은 고황조 초기 왕조 때의 그 넓은 국토를 거의 회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실 아메스의 뒤를 이은 아멘호테프 1세가 18대의 초대 왕과 파라오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18대 왕조의 시조는 아하메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의 다음 왕이 아멘호테프 1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버지 역시 용맹했고 아들도 역시 용맹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걸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주변국 일대를 총령으로 만들고, 그래서 멀리는 시나이 반도까지, 레바논까지 가고, 가나안 지방까지 진출을 하고, 또 남쪽으로는 누비아 지방까지 침공을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고요. 또 옆으로는 리비아 사막까지 가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포섭을 합니다. 이렇게 꽤 많은 영토를 계속해서 군사력을 높여서 저기를 하게 넓힌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8대 왕조의 왕가 계보를 보면 아멘호테프 1세의 자식으로 투트모스 1세가 나옵니다. 예, 아멘호테프 다음의 자식이 투트모스 1세인데, 사실 근데 이게 자식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위 계승은 제일 왕녀, 첫째 딸, 말이죠? 그 왕의 파라오의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왕이 다음 파라오가 됩니다. 이게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왕위 계승권입니다. 이거는 고황조 때부터 바로 언제까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클레오파트라 7세 때까지, 마지막 파라오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왕의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다음 파라오가 된다. 이게 왕위 계승권이었다, 이집트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투트모스의 다음 계승자 아멘호테프 1세는 아마 투트모스 1세의 딸하고 결혼한 친구가 아닐까 그렇게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왕의 아들이 파라오가 되는 게 아니라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다음 파라오가 되는 왕의 계승권. 그래서 이게 뭔가 가족끼리, 친척끼리 아버지하고 딸하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예, 근친상간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딸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음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누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생, 첫째 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졌고, 만약에 엄마가 죽어요, 왕비가 죽어요. 그러면 파라오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게 근친상간이 빈번해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 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아마 땅이 왕이 계승권을 가진 풍습은 농경사회에서 보는 모계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예, 정말 18대 왕조, 예, 최고 공로자라 생각하는 되고, 신한국에. 그래서 가장, 예, 역사가들 사이에는, 투트모스 3세죠. 예, 그의 증손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런데, 예, 투트모스 2세는 오랫동안 파라오를 못하고, 그래서 투트모스 2세의 와이프가 누구죠? 예, 합세스트가, 예, 투트모스 3세를 아시죠? 섭정을 하죠. 나중인데 투트모스 3세가 다시 파라오가 되면서 20년 동안 참았다가 합세스트가 죽고 나서, 그래서 정말 투트모스 1세를 뛰어넘는 정치와 재능을 보여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투트모스 1세 때는 가나안 지방, 그리고 에리코, 그리고 미타닌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격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유프라테스 강 갔더니, 예, 이집트는 어떻게 해요? 예, 남쪽에서 북으로 흐르죠? 강이, 날강.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강은 무조건 남쪽에서 북으로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갔더니 반대로 흐릅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쇼크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눈을 트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발전이 된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하메스하고 아멘호테프 1세는 초기 왕들은 국토를 확장을 하면서 포로들을 그냥 약탈을 하거나 죽이거나 그랬는데, 투트모스 1세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거기다 주둔을 시키고 신하 주군의 서약을 받아서 거기를 계속 또 유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계속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고 속령으로 만들어서 자치권을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증세권 또 외교권을 장악하면서 간접적으로 계속 통치를 했다. 참 머리가 좋은 파라오였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건 정말 비상한 정책이었고요. 나중에 대부분의 큰 대형 국가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통치를 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왕 아하메스, 18대 왕조의 초대왕, 그 다음에 아멘호�ep 1세, 투트모스 1세, 그런데 다 전쟁에 못뛰하죠. 왜냐면 국력이 없으면 결국 외세의 친을 받아서 오랫동안 본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아왔던 그 중간기, 제2중간기의 경험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평화시에는 갈로들이 좀 세력을 떨치는데, 예, 이런 군사력이 강한 시대에는 군인들하고 뭡니까? 신간들의 힘이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결국 신한테 기원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 거기 때문에 결국 신 덕분인 거죠. 그래서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전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고. 그래서 테벳에 있는, 룩스에 있는 까르낙 신전, 아메나 신앙의 총본산 까르낙 신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중축에 중축을 중축에 거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탈해온 물자나 식량, 뭐 동식물 이런 걸다 어디로 갖고 와요? 신전으로 갖고 와서 이집트 최고의 신 아메나 신을 모신 까르낙 신전은 신간들의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커졌겠죠. 너무너무너무 이 신간들의 힘이 점점점 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왕권의 힘이 셌었을 때, 파라오의 힘이 셌었을 때는 신하들하고, 예, 이 뭡니까? 군대도 파라오의 말을 잘 듣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왕권의 힘이 자기가 썼을 때는 군대와 신하의 세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그 이후에 계속되면서, 그 다음 파라오, 우리가 아멘호테프 4세라고 합니다. 아멘호테프, 예, 투트모스 3세 다음에 아멘호테프 4세인데, 우리가 바로, 아케나톤이라고 해요. 아크나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크나톤, 그러면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까르낙 신전에 있는 아멘라 신앙하고, 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창기 신한국 시대에 바로 이 힉서스의 외세에 오랫동안 짓눌려 살았던 거를 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바로 군대. 예, 아주 군대에 중점을 해서 주변 나라들을, 예, 힉서스를 물리친 다음에 통일을 한 후, 예, 주변 외세로 국력의 힘을 쓰다가 결국 국력의 힘을 쓰다 보니까 군대의, 예, 전쟁, 그리고 군대의 힘을 쓰다 보니까 결국 신간들의 힘이 세지고, 결국 신간들의 힘이 세짐으로 해서 나중에 벌어지는 문제점들, 그때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아크나톤, 바로 아크나톤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결국 까르낙 신전의 아멘라신하고의 결별,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이 아크나톤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예,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한국 시대의 초반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